여보세요? 진명 씨. 당신. 어디에요? 그냥. 진명 씨. 무슨 일 있어? 진명 씨가 나 좀 살려줘야 할 것 같아. 여보,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여보, 수연아! 무슨 일이야?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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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왜 이래? 어? 여보, 정신 좀 차려봐! 여보, 나 좀 살려줘. 이게 무슨 말이야? 당신이라도 나 좀 살려줘. 여보, 나랑 제발 이혼 좀 해줘. 여보, 여보. 수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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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? 다들 뭐 하는 거냐? 여보? 여보? 엄마? 아니, 이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여보? 여보? 혹시 이누 씨?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조서방 족보 가르친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자고 있어? 여보 여보 일어나봐요. 당신 대낮에 왜 이렇게 자고 있어? 아유 몰라. 나 졸려. 저 복수 씨, 복수 좀 일어나봐. 어? 아 몰라. 졸려 죽겠어 지금. 아 귀찮아 미진 좀 귀찮게 하지 마 좀. 이누 씨 왜 그래요? 오늘은 이누 씨 집에 가야죠. 일어나요. 아 몰라요. 나 맥이 다 빠지고 식은땀 나고 몸에 있는 양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. 나 힘들어. 나 이제 복남 씨가 쫄라도 못해. 나 힘들어 자야 돼. 아유 조용해 이 녀석들아. 아니 우리 집 남자들 다 왜 이래? 어? 뭘 잘못 먹었나? 아니, 저게 뭐야? 어머니! 너 혹시 네 약 너 안 먹고 네 남편 먹였니? 어머니! 옷 갈아입고 내려갈게요. 이게 뭐예요? 어? 이게 뭐야? 뭐긴 뭐니. 네 아버지가 사오셨단다. 그런 걸 뭐하러 일찍 사와.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. 아니 아들이 뭐 어떻고 딸이 뭐 어때. 공평하게 평등하게 키우면 되는 거지. 어떠세요 서야가? 마음에 드냐? 네, 아버님. 야, 임마. 그래, 네가 나한테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. 아, 아버지가 하도 그러시니까 그랬죠. 얘라, 이 녀석아. 아이고, 이거 어머니도 편찮이 쓰는데 집안에 또 태풍이 한번 몰아치겠구만. 나, 네 시애미,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. 내 그동안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갔어도 나 오늘은 못 넘어가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? 시애미가 저 애기 가지라고 비싼 돈 들여서 정성껏 지어다 준 약을 넌 하나도 안 먹고 온 집안 남자들을 다 논아주니? 그래서 그 집안 남자들 병든 닭처럼 만들어서 하루 종일 자게 만들고 그리고 너는 뭐 잘 먹었습니다? 이러고 시애미한테 거짓말을 시켜? 너 그러고도 이 집안 며느리야? 너 사람 맞아? 어머니. 그래 말해봐. 너 오늘 너랑 나랑 아주 결판을 내자. 저 사람 맞거든요. 뭐야? 사람 맞고요. 며느리 이전에 한 인간이에요. 얘가 지금
그래서? 전 젖소도 아니고 암소도 아니에요. 누가 널 들어 목자나 그랬어? 근데 왜 자꾸 절더러 애를 가지라 그러세요? 그럼 한 집안 며느리가 돼갖고 애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게 당연한 거지. 너 그거 싫다는 거 아니야? 애를 낳기는 낳는데요. 제가 원할 때, 제가 상황이 될 때 그때 애를 낳고 싶어요. 뭐야? 이렇게 억지로 약 먹어가면서 거의 동물 취급당하면서 억지로 애 갖기 싫어요. 뭐? 동물? 네. 예, 그럼 여태까지 애 낳고 산 여자들은 다 동물이니? 나는 동물이라서 네 남편이랑 시누들 다 낳고 살았니? 어머님 세대는 어머님 세대고요. 저희 세대는요, 임신권이라는 게 있어요. 뭐? 무슨 오빠? 제가 낳고 제가 키우는 거니까 임신도 제가 원할 때 하고 싶어요. 억지로 집안을 위해서,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아이 갖고 싶지 않아요. 그러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아서 아이한테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. 전 제가 원하고 제가 편할 때 아이 갖고 싶어요. 그걸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너 정말 잘났구나. 어머니. 그래, 우리 세대 때는 그저 자식이 생기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냥 받았어. 너희 세대처럼 무슨 뭐 임신권? 뭐 내가 원하느니 마느니 그런 거 안 따지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았어.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낳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식 키웠어. 그래서 자식에 대해 애착이 너무 많으시고 그 보답으로 너무 많은 걸 바라시잖아요. 뭐야? 제 생각은 그래요, 어머니. 너 그렇게 잘난 척 하려면 너희 집으로 가. 네? 그렇게 잘난 척 하려면 너희 집으로 가라고. 아이고, 어쩐지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더라니. 왜요? 그 설마 엄마한테 눈치채게 무슨 말한 거 없죠? 없어요. 저기, 내가 거듭 말하겠는데요. 엄마한테 만에 하나 뭐 사실대로 말하거나 눈치채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끝! 죽음이에요. 아까 미진이 봤죠? 알아요. 아, 미진이 걔는 왜 약은 빼돌려가지고 그 야단이야. 자식 참. 왜요? 저기, 그 거짓말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. 그죠, 봉남 씨? 그래서요? 좀 가만히 좀 있어요, 좀. 우리도 안 걸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. 왜 이래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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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요?